에코앤 드림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부터 60일 선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갔으면 좋겠지만은 안 가는 거 어떡하냐? 왜냐? 매수하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가는 게 이상하죠. 지금 또 100, 심지어 120일 선도 뚫려버렸어요. 심지어 여기서 상승을 가려고 하던 갭다운이 엄청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상증자. 심지어 공모예요. 주주배정이에요. 이런 완전 악재 중에 악재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1200억치를 해버리니까 시가총액이 몇 배요?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25% 정도 되죠. 20, 한 7, 8%예요. 이렇게 많은 양의 유상증자를 지금 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 웃긴 게 그래도 갭다운 일어나고 이렇게 행보를 한거 보니까 여기가 저점 맞아요.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온 게 있는데 전 이걸 왜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요새 쓸 내용 기사가 없을까? 하긴 이차전지가 뭐 그렇게 요새 뭐썩 좋진 않으니까. 뭐 전구체 매출 100억 돌파한다. 연간 실적. 근데 문제는 그 전구체 매출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엔캠 따라가다가 완전 세력들 작전 끝나버리고. 보통 이렇게 쌍봉 만들어야 정상인데 너무 이제 세력들이 나가버리니까 좀 안타깝기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사모펀드들이 좀 담고 있어요. 딱 갭다운 일어난 게 여기죠. 딱 여기서 갭다운 일어났는데 5월 2일입니다. 자, 5월 2일부터 매수하는 외인과 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점이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면은 저점에서 최저가에서 매도한 거랑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손절을 하기엔 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고 또 몰라요. 또 이차전지가 뭔가 붐이 불러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완전 뭐 N자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여기 3만 5천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만 4천 원이 뚫리기 전까지는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손절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할 때요, 항상 의미가 있는, 자, 의미 있는 매매를 해야 돼요. 의미 있게 막 의미도 없게 막 아무거나 한다 이래버리면은 참골 때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수익을 볼수 있냐 없냐, 혹은 내가 지금 진입하면 수익을 볼수 있을까, 요셋 중에 하나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신규 진입하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저점에서. 원래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애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요. 제가 말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가기는 힘들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저점 형성되고 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무조건 하긴 해야 됩니다. 비중을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담아버렸어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왜 주식을 하셨죠?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번 거는 어떻게든 좀 복구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4만 원까지 부딪히러 갈 거예요. 4만 원까지 부딪히러 갈 건데, 5만 원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상증자 분이 추가 상장되고 또 하락이 한번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는 어떻게 갈수 있겠지만은 여기 이상 5만 원까지는 사실상 무리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나는 시간이 여유로워 하신 분은 괜찮아요. 분명히 한번더 가긴 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명히 한번더갈 거예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배 아파 죽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하면 머리만 빠지지. 그럼 지금 뭐 해답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길게 봐야지 4만 5천 원이 한계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만 5천 원에 털고 나오던가, 혹은 기다리던가, 오랫동안. 분명히 또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시간만 지나면요, 60일선과 121선이 또 바로 추세가 바뀌어버리면은, 한동안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다들 종목 선정을 잘 못하고 진입시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엄청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막 후원도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딱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바로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 만한 종목들을,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은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좋다, 엄청 짱짱하다. 이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번호 올려놨습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한번 더 써놨는데,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 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297823 요쪽으로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